현우 선배 만났어? 아니. 아, 그럼 여태 어디 있다 온 거야? 그 사람 집에. 아, 집까지 갔단 말이야? 그래서? 집 앞에서 기다리는데 윤 대표님이 나오더라고. 아저씨 아직 안 들어왔다고. 정말 내일 떠나는 거 맞대. 아, 그럼 여태 집에도 안 들어가고 어디 있다니? 모르겠어. 있을만한 데는 다 찾아봤는데 아무데도 없어. 아까 현우 선배 만났을 때 너더러 뭐라 그랬어? 그냥 오디션 잘 보라고. 자기는 바쁜 일이 있어서 오디션 보러 못 올 것 같다고. 다른 말은 없었어? 왠지 그 사람 어딘가 좀 불안해 보이긴 했어. 어디 떠날 사람처럼. 그랬어? 그 사람한테 무슨 일 있는 거 아니겠지? 딴 생각하지 마. 그 사람 나쁜 마음 먹을 사람 아니야. 그리고 떠날 생각이면 너한테 연락 올 거야. 그 사람 가면 난 어떡해? 그 사람 가면 너도 따라가. 내가 어떻게 그래? 언니가 보내줄게. 너도 그 사람 따라가서 공부해. 그래서 성공해서 돌아와. 그럴 수 없어, 언니. 엄마, 아빠는 어떻게 하고 가? 그건 나중에 생각하자. 우선 내일 오디션 잘 봐야 돼. 그럼 기회는 얼마든지 있어. 그 사람 떠나기 전에 나한테 연락하겠지? 그럴 거야.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우선 자, 어? 그래야 내일 오디션 잘 볼 수 있어. 지금쯤 집에 갔을까? 왜 전화는 안 받는 거야?